6.3타가 나올 정도로 네 번째로 어렵게 플레이되고 있는 홀이에요. 예. 오, 박민지. 야, 저는 오늘 아침에 나가서 저 2번 홀의 그 홀 로케이션을 보고 사실 그 저렇게 오른쪽 연못에 가까이 오른쪽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함성이 소리가 들리면 들릴수록 더 많은 프레셔가 갈 겁니다. 역시 박민지도. 박민지 선수도 버디를 기분 좋게 잘 잡아내고 그 오늘 그 전반 라인에서 지금 이른 그 라운드지만은 네. 여기저기서 버디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. 그렇죠. 2번 홀에서 버디를 기록했던 박민지. 3번 홀 두 번째. 오, 샷도 오, 이게 아, 야 이게 피를 맞고 나오네요. 아, 샷 이글이 다시 한번 나올 뻔했는데 지금 거리 직접으로 어떤 결과가 났는지 좀 볼 것 같은데요. 지금 거의 뭐 피를 향해서 곧장 가는 샷입니다. 왼쪽에 숨어 있는 피인데요. 야 이게 맞고 튀어 나와서 방향이 꺾여 버렸습니다만 그래도 완벽한 버디 기회죠. 오늘 벌써 그 피를 맞고 나오는 공들이 벌써 두 번째네요. 네. 여기 다 여기 다 상업. 야, 이 네. 어려운 3번 홀에서의 탭핀 버디예요. 오늘 샷감이 심상치가 않은 박민지 두 홀 연속 버디입니다. 10번 홀에 박민지. 올라 아, 네 좋아요. 아 이건 행운의 바운스죠. 네 절묘하게 그린 안쪽으로 바운드 두 번째 샷 꼭 페어웨이에 올려야 됩니다. 잠깐만요. 그래요. 박민지도 성공하면 공동 2위예요. 아, 네. 들어갑니다. 박민지 둘 연속 버디. 오늘 피니치 굉장히 까다로운데요. 버디를 무려 5개나 엮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